그런데 1897년에 대한제국이 만들어져 우리 고종 황제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부한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 바로 항구를 하나 개항을 해요. 그게 군산항이야. 야,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국가에 적국, 국한돼서 안 된다. 세계화 시대를 열어야겠다. 그래서 주변 국가와 교류를 해가지고 그들의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여야겠다라고 결국 지침을 삼은 거예요. 그때 고종 황제께서 대한제국의 어떤 캐치프레이즈로 삼았던 정책이 뭐냐? 구본신참이다. 구본신참이 뭐냐? 옛 것을 본래로 하되 새로운 것을 참조하겠다. 그래서 이제 외국의 문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수용을 하겠다라고 결국 결심을 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외국의 문물들이 많이 들어오겠고 당연히 외국의 선박도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런 업무를 갖다가 주관할 수 있는 세관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오늘 갈 장소 중에 하나야. 아, 네, 세관. 그게 군산 세관입니다. 군산 세관. 네. 그런데 1910년에 나라가 뺏긴 거야.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자신들이 자주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선생님, 네. 저 지금 떠들어요. 떠들어요? 떠든 사람 이름 적을까요? 적읍시다. 적어야 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한반도 지도가 있어. 아, 여기가 군산항이야. 근데 여기 있었던 요 나주나 요런 쪽에 있었던 많은 평양에 있는 곡식들을 요렇게 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군산선을 갖다가 만들게 돼. 그러니까 철도를 개통을 해서 이제 쌀을 군산항으로 빨리 이동을 시키고. 자,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있는 쌀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가져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좀 세계사를 좀 알아야 돼. 유럽에서 바로 1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여기다가 엄청난 상품을 팔아먹을 수 있는 저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1차 세계대전 전까지 일본과 미국은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일본과 미국이 부강한 나라가 된 거야. 근데 일본은 결국 땅이 딱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뭘 만들어야 돼? 상품 만들어야 되지. 그럼 당연히 뭘 줘야 돼? 팩토리. 공장. 공장을 줘야 돼. 근데 문제는 농업인가 주니까 일본의 쌀은 그 이전보다 엄청나게 부족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일본이 아주 깜찍한 생각을 하는 거야. 바로 산, 미의 증산 계획이다라는 것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요 산자는 뭐냐? 생산한다. 미니 쌀의 쌀의 생산을 증식해서 그 증식되는 쌀만큼을 일본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야. 일본의 선진 농법을 갖다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알려줘! 그래서 일본에서 있는 선진 농법을 조선에 전수함으로써 우리 한국의 쌀을 선진 농법을 통하여 더 크게 증식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아빠 죄송해요. 너무 얄미워가지고. 너무 얄미워. 네. 너무 얄미워가지고. 아, 쌀의 증산이 지네 뭐 마음대로 되나?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늘에 비가 내려줘야 되고 구름이 가려줘야 되고 햇빛이 비쳐도 이런 외적인 요건을 갖다가 자기가 무슨 수로 하냐고. 그러니까 증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도 이들은 자신의 계획대로 엄청난 양의 쌀을 수탈을 하게 되어 가는 겁니다. 전라도에 있는 곡창 이 곡물을 서울로 운반하는 선박을 조세를 운반하는 선박이 조운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본 애들이 이 조운선을 통째로 약탈을 해. 근데 이게 전력상으로 고려는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었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해군 전력이 거의 3배 이상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걔네하고 싸울 엄두를 못 내는 거야. 그런데 싸움이 딱 붙은 거예요. 우리는 거의 야 우린 질 거야. 아씨 무서워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일본의 적선 500여 척 어마어마한 선박이 다 물속으로 잠겨가는 것을 목격을 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왜? 이거 뭐야? 했는데 막 불을 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화약무기라는 것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중국에 있었는데 우리의 최무선 장군께서 중국으로부터 어렵게 이 화약무기 제조 기술을 가지고 와요. 이 화약이 그냥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 비율이 있어. 뭐 염초 비율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가 딱 해야지 빵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기술을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여
화약 무기를 갖다가 실용화에 성공하신 분이 바로 최무선 장군. 와. 이거를 활용하겠다니까 뭐야 이거 그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조정에서 항상 이렇게 실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노고를 잘 몰라주잖아요. 아. 그런데 이게 너무 급하니까 네. 야 한번 해봐. 서버 한번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가 딱 실전에 도입을 했는데 이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면서 일본의 적선이 그냥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냐? 군산에 속해 있는 바로 진포야, 진포. 그게 유명한 진포 대첩이에요.